돌아온다고? 아 그럼 그럼 나도 아 처음엔 이혼하려고 했었어. 그래서 소송까지 했지만 당신이 기다려주니까. 야 내 인생에서 쾌락이 중요한 건 아닌 건데 후회가 되더라고. 아, 이 사람아 아 그렇게 다 마음먹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나 저제나 말이야 혜영이 언제쯤이나 이거 떨어뜨리나 말이야 그거 궁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당신이랑 벌써 그렇게 쳐들어와서 그렇게 저질러 놓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아. 안 그래? 아 바보같이 속은 거야 속았다고. 그러게 필름을 내주면 안 되지.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려서. 남자놈들은 뒤도 안 쳐다보고 배신하는데 끝까지 정을 못 끊고 아이고 정말. 나한테 정말 돌아올 수도 있잖아. 아유 못 살아. 어떻게 그 말을 지금도 믿어? 그 여자 바보 아니야? 대한민국에 바보 대상 같은 거 없나? 상 주고 싶어. 내가 능력 있는 거지. 정말 자기 대단해. 그 여자 요리하는 거 그거 식은 줄 먹기야? 이제부턴 진짜 자중해야 돼. 아, 조심. 예. 많이. 내가 국회의원 돼서 간통법을 없애버릴까봐. 아이고. 참. 아, 뭐야, 또. 마지막까지 당신 말을 믿고 싶었는데, 같이 산 정 때문에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. 아이고, 멍청한 거 더 티내려고 작정을 했구만. 아, 조용히 사라지지. 모터로 나타났어. 재판을 해야지. 최종 결론이 뭔지 봐야 할 거 아니야. 참. 아이고, 재판은 무슨, 이게 바로 내 손에 있는데. 아이고. 아줌마, 아이고.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재판할까요? 에? 나쁜 새끼!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! 너 같은 놈은 이 땅에 살면 안 돼! 야, 이거 바보 부대들이 아주 떼거리들로 나타나셨네. 이거 봐.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나타나? 저 거짓말 하자, 이거! 디지털 카메라는 복사가 많이 되거든? 매형놈아, 그건 몰랐지? 또 있었어? 아, 그래서 뭘 어쩌겠다고? 아니 이 자식이 그래도 잘난 척을 나이도 이 자식이 자식으로 내 땅 내놔. 아참 원래 내 거야.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놔. 도장 찍어. 아유 또라이 같은. 아니 내가 미쳤습니까? 땅을 왜 줍니까? 에? 차라리 말이죠 간통은 넣으세요. 한 6개월 그냥 푹 살다 나온다나. 자기 그러면 안 되지. 걱정하지 마.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. 여보시세요. 마음대로들 하세요. 어머나 무서워라. 그래 이 자식아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. 어서 오세요.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허승이는 물러가라. 뭐야? 아, 너희들 다 잘리고 싶어? 어디서 쉽다는 거야, 이거? 단체 고소장이다. 너 같은 인간은 유치장에서 썩어야 돼. 여직원 건드리는 이 나쁜 놈. 우리 끝까지 해볼 거야. 경포대들도 지금 오고 있어. 나쁜 놈, 저런 놈은 맛을 봐야 돼. 지사한 인간 같으니라고. 이게 다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진정해. 너 간통으로 들어가면 아주 정신 바짝 차려질 거다. 이 인간이 언제까지나 네 남자일 것 같아? 이 여자애들, 이 인간이 다 취득됐어. 어린애들을. 진짜야? 아니야. 그거 아니라니까. 너 어차피 쫓겨나. 사장자리는 붙여주려고 했는데 애들 때문에 그것도 힘들게 됐으니 어쩔래? 간통에 여직원 집단 고소해. 한 10년 될라나? 저는 여기 취직했을 때 18살이었어요. 미성년자였다고요.
미친 세상에. 미성년자 성추행하냐? 신문에 나 신문에 나 이래. 신문에 나 이래. 신문에 나 이래. 너는 이제 끝이야, 이제. 도장 찍어. 여기서 더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. 내 인생 후회되는 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내 땅 돌려지면 네 인생 유지하기는 해주지. 저기요, 땅 돌려주면 간통도 취소해주면 안 돼요? 네? 뭐예요? 얼른 도장 찍어요. 원래 저 여자 그러면서. 저 언니들, 저도 힘없는 여자라 당한 거예요. 같은 여자끼리 좀 봐주면 안 돼요? 예? 나쁜 놈아! 너 여기도 찍고! 여기도 찍어! 얼른! 뭐 하는 거야! 나쁜 놈아! 여기도 찍고! 여기도 빨리 다 찍어! 빨리! 뭐해! 본다 이런 기분.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. 나 느낀 게 많았어. 인생 열심히 살자. 특히 똑바로 살자 싶어. 돈 따위가 뭔 소용 있냐고. 너희들 정말 대단해. 생활력 강하지, 현명하지. 대한민국 1등 조강지처들이야. 자신감을 가지라고. 우리 꿈만은 여고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. 아이고 난 싫다. 너 여고시절에 얼마나 재수없었는데. 고마웠어. 너희도 없었으면은 나 꼼짝없이 당하기만 했을 거야. 언니들 우리 이렇게 뭉친 김에 우리 남편도 좀 혼내주라. 우리 남편도 바람 폈잖아. 어?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생각이야. 까지 생각이나 해. 싸들어 다니지 말고. 알았어. 성주 너 과일 가게 때려치우고 싶다 그랬지? 정리하고 서현이하고 다른 거 해. 내가 대줄게. 네가 왜? 땅 받은 거 돈 욕심 아니다? 바보처럼 살기 싫어서야.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. 나처럼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닥친 사람들 돕고 살고 싶어.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. 언니, 나 감동받았어. 우리 파이팅 한 번 더 하자. 어? 그래, 자, 조금만 뛰어라. 강경하게 이혼을 주장하시던 남편께선 이혼 소송을 취하하셨고 오히려 아내께서 반소를 제기하셨습니다. 이 남자 말 맞다나. 다 끝난 마당에 몸뚱아리만 같이 살면 뭐 하겠습니까? 전 이혼 못합니다. 왜냐하면요,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이 남자 4주 후면은 또 마음이 바뀔 거려. 땅 뺏기고 애인도 떠나니까 갈 데가 없을 뿐이에요.